동형모의고사 제1회 동형모의고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총 40문제인데 1번부터 24번까지 객관식 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부분의 문제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원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이제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서 이제 건설되는 뭐 그와 같은 이제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은 종전에 원룸형 주택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됐는데, 자, 이게 이제 용어가 소형 주택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룸형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소형 표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단지형 연립 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여기 이제 두 가지는 뭐 종전하고 이제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룸 주택이 명칭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고, 요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건 규모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1번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이다. 자, 1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다 이번에 개정된 것 소형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형주택은 종전 최대 면적균이 5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원형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되면서 이거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으로 바뀌면서 최소 기준 면적과 관련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이때는 하나의 이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자, 여기서 이제 3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최대 60제곱미터까지니까 지금은 30에서 60제곱미터. 자, 여기 규모에 해당이 되면 종전에는 두 개의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간 구성을 침실을 기준해서 세 개 이하의 침실까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침실 종전 두 개인데 지금은 세 개까지 가능하다. 자,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세 개 침실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침실은 각각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개정이 됐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침실이 두 개 이상이 되는 세대. 침실이 이제 두 개 이상이 된다는 건 뭐 방과 관련해서 방이 두 개 이상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대는 전체 소형 주택의 전체 세대 수에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요건이 많이 개정됐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나온 것처럼 뭐 종전하고 마찬가지로 세대는 뭐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종전 원형 주택이 소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개정 사항이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2번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된 문제. 1번하고 2번은
사업주체 관련해서 등록 대상. 그래서 단독주택은 연간 25 이상, 뭐 건설하고자 할 때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 공동주택도 20호 이상입니다. 자,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간 30호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사업계획 승인. 원래는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일 때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예외적으로 50호 또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래서 3번, 한옥을 50호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단독주택 관련해서 한옥은 50호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가 관련해서는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 단지 진입도로 폭이, 자, 6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50세대 이상일 때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건에 해당되는 건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때만 이게 해당사항이 있고, 단지형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단지형 소형주택 나인데, 단지형 소형주택이라는 표현 자체도 없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때만 이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전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서는 4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주택조합, 주택조합원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은 조합원의 모집이나 교체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금지가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2번, 예외, 뭐 조합원의 이제 결혼이나 발생하게 되면 각각 충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원이 됐을 때 조합원의 이제 자격 판단 시기에, 즉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냐, 여기에 대한 판단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인가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추가 모집 시 또는 충원 시를 기준한다 기준인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조합 추가 모집이나 또는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 인가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변경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뭐 해당되는 주택을 각각 뭐 양수를 받은 경우, 이때는 당연히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의 교체 변경할 수 있다 기대 있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각각 뭐 주택을 이제 지위 승계를 받게 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이 되어 자격 상실하게 되면 충원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주택법령상 사업 공사 착수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 착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외, 분할해서 건설 공급하는 경우, 공구가 설치가 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최초 공구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그 다음 이제 최초 공구 외 공구는 최초 공구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2번하고 3번은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자, 이와 같은 이제 각각 관련된 시기에 사업 착수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건축법하고 틀린 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4번에 나온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사업 착수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대지 안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대지 소유자하고 매도에 대해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번에서 이제 4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 1번은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자, 층수가 50층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 높이 기준이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2번, 3번, 그 다음 4번, 5번. 자, 여기 이제 해당되는 지역은 공공택지 등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공사, 즉 지방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로서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때, 자, 이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 면적하고 전체 세대수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공부할 때, 자, 이때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거재생 혁신지구입니다. 그 여기도 사업지구 면적하고 세대수 좀 기억하시고, 사업시행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건설 공급하는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일단 면적, 사업구역 면적하고 세대수 두 가지의 기준이 각각 다르니까 두 가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당연히 뭐 업무관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업무관리 대상 전환. 전환과 관련된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집합건물법 등에 따른 적용 대상에다가 소유자들이 이제 동의했으면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구분 소유자의 이제 동의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보면 공동주택 중 전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해서 정하는 공동주택 나인데, 자,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자 전환 관련해서 동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동의 요건은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서면. 서면에 의해서 동의가 있을 때, 자, 이때는 업무관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요건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관리규약 준칙. 준칙을 만드는 것은 시, 도, 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그 얘기고, 그 다음 이제 2번은 관리규약 제정 관련해서, 자, 분양된 이후 최초의 이제 관리규약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안은 사업 주체가 제안하도록 되어 있고, 자, 결정한
입주자가 아니고 입주 예정자 다반수의 서면 동의에 의해서 각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최초 관리계약 재정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는 해당 공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관리계약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개정 관련해서는 제안. 제안은 두 가지.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통해서 제안하는 경우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안이 있고, 개정과 관련된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부분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대표 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입주자 대표 의결 제안입니다. 그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 좀 일반적인 이제 뭐 매매 등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있으면 그 매수인 등이 해당된 지위는 당연히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 관리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자치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리 사무장이 관리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관리 사무장이 각각 관리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업 주체, 즉 건설 공급한 사업 주체는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관리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위탁 관리한 경우 주택 관리업자, 그리고 4번 임대주택에선 임대사업자가 각각 관리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5번에 나와 있는 입주자 대표의 자체는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8번에서는 5번,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9번, 자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자치 관리 기구 이제 구성. 사업 주체로부터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 자치 관리 기구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인력하고 장비를 갖추는데 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요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내용은 관리 방법을, 자, 위탁 관리를 하다가, 자, 자치 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한 경우다. 그럼 이때는, 자치 관리 기구 구성,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내용인데, 자, 이때는 6개월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 기간이 종료가 될 때, 위탁 관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위탁 관리 종료일까지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자치 관리 기구는 입주자 대표의 감독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자치 관리 기구 관리 사무장은 입주자 대표에서 선임하고, 이때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 사무장 선임은 뭐 일반적인 이제 의결, 즉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자,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자, 9번에서는 4번,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관리 사무장의 해임이나, 자, 그 밖의 사유에서 결혼이 발생했다. 이때는 새로, 추가한 것. 자, 이거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새로, 관리 사무장을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5번은 여기 기간, 법적으로 이제 30일입니다. 30일. 자,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주택 관리업자가 위탁 관리를 받아서 관리를 할 때, 자, 이때는 이제 배치된, 주택 관리사 등이 결혼 발생하면, 이때는 15일 이내에 다시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치 관리할 때하고 위탁 관리할 때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 법령상 공동 관리하고 구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거나 또는 500세대 이상 단위로 해서 구분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관리나 공동 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자, 입주자 등에 의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면 동의와 관련해서는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입주자 등의 이제 동의의 과반수고 방식은 서면에 의한 각각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공동 관리를 할 때 세대수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 관리 관련해서 법에서는 공동 관리하는 세대수는 총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 1500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외, 총 세대수가 이제 1500세대 초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하고 인접한 단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자, 이때는 총 세대수와 관련된 제한, 자, 이게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하고 인접한 단지 세대수가 균히 200세대 미만이 아니고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1500세대 이하, 자, 이게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에서는 5번, 5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1번.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때인데, 1번,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그리고 2번, 지상층의 일반인이나 차량에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그리고 3번, 지하 주차장 경사로, 그리고 4번,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할 때 각각 제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5번은 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조경시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쓰나인데, 자, 5번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고 바닥 면적 산정할 때,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험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되어 있으니까 5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3번 보시면, 미관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외부 형태와 관련해서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대수선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외부 형태 수선 변경이니까 이분은 대수선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일단 바닥면적 합계,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12개 용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12개 용도와 관련해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장례시설, 그 다음에 종합병원 나인데 뭐 그 이외에 나머지 용도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용도를 쓰는 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이용건축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있는 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그 종합병원 용도로 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고 다중이용 건축물로입니다. 자, 그래서 뭐 5번에 나인 부분, 자, 이 부분 일단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판매시설이라든지 또는 종교시설 뭐 이런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뭐 이때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로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이제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6층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2번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3번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4번 준다중이용 건축물. 자, 이때는 구조기술사의 이제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나 있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분은 법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5번.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1번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시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은 등록하게 되면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즉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과거 5년 이내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부도 발생 사실이 있으면 이때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등록된 사항과 관련해서 뭐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신고가 있게 되면 이때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의 수리 여부, 자, 여기서 이제 신고의 수리 여부라는 건 신고 자체가 유효하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청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수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신고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변경신고 등이 있게 되면 변경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에 대해서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뭐 기간 내에 이제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해당된 기간 만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 수리가 된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5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임대사업자 등록 두 가지 구분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냐, 장기의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냐, 구분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 최근에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분양하는 주택인데 그 형식이 해당되는 주택의 지분을 나눠서 분할해 가지고 지분을 취득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그 주택이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 또는 매매 등을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서 공급받은 자 수분양자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주로 사업주체고 뭐 주택공사 등이 이제 여기 공급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받은 자하고 공급자가 대상 이제 주택 관련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유 형태로 해서 각각 소유를 하면서 공급받은 자가 지분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유하는 기간이 20년 아니면 30년. 자, 여기 두 가지 중에서 공급받은 자가 선택하는 기간 동안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정립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유하는 기간 두 가지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2번 보시면 소유권의 공유 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선택, 즉 수분양자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공급받은 자는 20년 내지 30년 중에서 지분을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립하는 비율은 10%에서 25%. 자, 여기 범위에서 각각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립 비율. 자,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4번은 공유기간 중에 회차별로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취득 기준 가격은 지분 전체 가격에 대해서 이자를 합산 금액에 대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취득하는 취득 기준 가격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 일단 여기 관련된 내용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 또는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받은 자 지금 있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자 나중에 처분할 때 공급자에게 다시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다시 환매를 하고, 이때 이제 환매할 때 발생된 이익, 이걸 함께 이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환매하고, 이때 환매, 즉 처분에 따른 손익입니다. 이익이 아니고 손익을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공유하는, 그와 같은 이제 분양주택을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꼭 이익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손실이 있으면 손실, 그리고 이익이 있으면 이익을 함께 이제 공유하는 게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6번 문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는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 관련해서 뭐 시장 등의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등 여기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공공 재개발 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급되는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해야 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각각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완화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게 해당되는 이제 사업 관련해서 사업금입니다. 자, 그래서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때 완화할 수 있냐 금액인데, 자, 300세대가 아니고 200세대 미만일 때 이때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즉 시장 군수 등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높아 이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각각 완화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 공공재개발 사업 이것도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4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재정비 촉진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9번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 같긴 한데, 3번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부족한 지역이다 기대되어 있는데, 부족한 지역이 아니고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자체 점검하고 정기 점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1번은 이제 해당되는 정기 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정기 점검 결과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 정밀 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점검 결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합 정밀 점검 종합 정밀 점검 내용에는 작동 기능 점검, 작동 기능 점검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작동 기능 점검을 제외한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각각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동 기능 점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그 이제 틀렸고. 그 다음 이제 4번은, 소방,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면, 3년 범위 내에서 소방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종합 정밀 점검을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정밀 점검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송강기,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가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 받는 검사. 자, 이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 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정기검사는 설치 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정기검사는 검사 주기는 2년 이하로 하는데, 승강기별로 검사 주기에 다르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은 수시검사를 받는 대상 관련된 설명이고, 그다음에 5번은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원칙은 설치 검사를 받은 후
15년 경과가 된 승강기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년 경과가 아니고 15년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전기사업법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고, 일반은 발전사업입니다. 그 발전사업은 전력 생산해서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 2번, 송전사업,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한테 송전하는 것 같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배전사업이고, 배전사업은 사용자에게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것 같은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판매 사업이고, 전기 판매 사업은 주로, 사용자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전기 사업은 나와있고, 구역 전기 사업은 일단 발전 설비 용량 35,000kW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역 전기 사업은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전력 시장을 통해서 공급구역에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력 시장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문제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자, 1번은 정밀 안전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하는 경우, 안전 점검 실시한 결과, 재해나 재난 예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하고, 그 다음 2번은 이제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기간, 안전 진단 전문 기관 또는, 국토 안전 관리원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재일종 시설물로, 각각, 제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제1종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구조 형태 변경으로 인해서 1종 시설물이 됐다. 이때도 변경과 관련해서 준공 1 등을 균해서 1년 이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내진 성능 평가 포함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와 관련해서 내진 성능 보강에 대해서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번, 1종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전환 시설물. 자, 1종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전환한 시설물은 특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간문이라든지 이와 같은 특수한 시설은 정밀 안전 진단을 꼭 국토 안전 관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이 실시한다. 기대했는데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이 아니고 국토 안전 관리원이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시험 자주 출제된 질문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그분 이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집합건물에 관한 내용이고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1번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재건축 결의 요건 5분의 4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공유자는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 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고 공용물에서 생기는 이익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각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공유자는 공용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체납된 관리비 같은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승계인 즉 매수인이나 또는 낙찰받은 낙찰인한테
체납 관리비와 관련해서 이번 주장, 즉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특별승계인, 즉 매수인이나 낙찰인도 각각 해당되는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 뭐 25번부터 주관식 문제인데 관련된 내용은 정답은 한 번씩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관련해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